체포동의안 이 투표가 진행되는 일정 중에 일부 의원들이 뭐 검찰 관련되는 출두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다라는 이제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건 물론 역사가 이제 나중에 판결해 줄 거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기명 투표를 하느냐 아니면 무기 저기 숨어서 하느냐 투표를 네. 이런 부분인데 국회법에 의해서는 국회의원들이 남들이 모르게 투표합니다만은 사실 헌법에 있는 정당의 이 결사체적인 요건으로 본다면은 충분히 지지자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공개 투표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해요. 그게 당당하고 네네. 그 당원들의 국민의 대변인으로서 저희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선거 때는 인사하고 당선되면 저희가 인사하고 언제까지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됩니까? 네네. 국회의원은 당원으로서 국회에 파견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그렇게 판단하셔야 돼요. 제가 헌법 이야기 늘 하는데요. 정당의 자유가 전문에 해당되는 8조에 나와 있습니다. 정치 결사체고요. 국회는 40조부터 나오거든요. 그만큼 이 정치 사상의 자유, 정당 결사의 자유라는 것이 헌법적 권리로서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